아니잖아요. 중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. 엄마 빵 갈 때는 현금 3만 원 필수. 예, 서비스 마사지 받으면 기분이 필수. 굿. 와. 제 1회 성지더머니 사회를 맡게 된 코진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이걸 나 못 따라하겠다.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지더머니! 와! 죄송합니다. 성지더머니 룰은 여러분들 전에도 공지했다시피 처음에는 자신이 잘하는 랩으로 우리가 준비한 비트에 랩을 해주시고 그래서 총 5명을 뽑을 거예요. 5명 중에 한 분이 100만원의 주인공이 되고요. 그 5분은 저한테 디스를 실시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맨 위에가 스닉치 프로키라는 래퍼의 프리스타일 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사가 없습니다. 가사가 없대요 이분은. 와우, 일단 화려한 외모 너무 잘 봤고요. 중간에 저는 굉장히 좀 감상 포인트가 뿌르가 좋았어요. 그래서 뿌르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참가자분. 예. 아이. 콜라빈 다운 버킹인 더 퍼킹 걸스. 왼쪽에는 버스당 AP 오는 쪽엔 원. 동감명에 좋았지만 그 결과는 원. 동감명에 좋았지만 그 결과는 원. 족까지만 또 뺏을 거면 저리 좀 가. 양아치 새끼들 X. 난 돈이 없지 어쩌라고 X. 난 가진 게 없어. 옆엔 예거 앞엔 윈저 얼음 좀 타봐 이 새끼야. 심심하냐 새끼야. 술이나 줘봐 새끼야. 일단 안토시님 랩 정말 잘 들었고요. 가사를 보니까 세상에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 술이나 처먹고 죽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인생 패배자 같은 랩을 해주셨는데 앞엔 예거 윈저 얼음 좀 타봐. 윈저 얼음 좀 타봐 이 새끼야.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좀 윈저랑 예거를 타줬는데 거기다 대놓고 바로 야 이 씨 새끼야 라고 한다는 것은 가사가 좀 와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좋더라고요. 예, 왜 욕을 하세요? 바로 다음 분 볼게요. 링링이 what the fucking out 링 들어가 보니 한대 성시도 머니 oh shit 이건 개꿀이지 fuck that busy 페이를 보니 100만원이지 벌써 돌지 내 엔도피니 신나게 놓지 다들 족밥이니 부담이 없지 I'm fucking out 곧 shop 무면허 라인 가면 쓰고 페달 밟지 조카 이게 씨 아하. 1차에서 디스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일단 이 그 콜드님의 랩은 발음이 좀 너무 부정확한 것 같아요. 혹시 교정기 끼셨나요? 약간 돈가스 망치로 혀를 한방 후드려 맞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네요. 다음 제이 넬입니다. 넌 대체 뭘 원해 물머니 도저히 몸부림쳐봐도 절대 넌 안돼 의미 없이 밤새 여전히 난 마우웨이 올라오려 해도 안될걸 너는 딱 그 정도밖에 쉬운 길만 가릴 하네 전부 다 이건 나도 해당하는 문제 깊어 you're just a fucking lie 너인 전부가 아픈 너인 노래 아픈 나 어디 너희가 힙합이라면 나 천장에다 밧줄 달고 born away 니네가 뭐라든 난 그냥 즐겨 원하면 해줄게 증명 그 전에 너부터 꺼내서 뭘 봐 어쩌면 get up 바닥에서 굴러본 적 없는 새끼만 돌려 모두 원할수록 늘어나는 problem What? What do you want for 대체 뭐 원해 네가 뭘 원해도 관심 없어 난 안 변해 노력 없이 성공하려 하래 뻔뻔해 그런 네가 누굴 욕해 씨 어이없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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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y shit What the fuck Fucking man 너무 좋았어요. 일단은 제이넬님의 랩은 뭐랄까 좀 분배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주 좋았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이분은 예비 후보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참가자분 일단 썸네일부터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. 등치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요. 그래도 전 참 이 힙합이 좋은 게 뭔 줄 알아요? 와꾸가 족같이 빠졌어도 실력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이 그나마 힙합이에요. 잠깐만 이거 X 나잖아. 아
현금 3만원 필수 yeah. 서비스 마사지 받으면 기분이 필수 굿 안마방 갈 때는 현금 3만원 필수 yeah. 서비스 마사지 받으면 기분이 필수 I am bitch let I am fucking man 가정적인 가족 싸움 미친 새끼 fuck you bitch 하루 세번 don't you man 나가 부정적이라서 freaking frames 시발 스크 역시 그립감이 부족할 때 가슴 수술시키면 나의 징징대는 여는 족박맹으로 교육 인성 문제 있는 여자 족폭맹키로 교육 리스타일 매니 비치 프리스타일 이러면은 남편 악마빵 간다는데 말이 왜 이렇게 많어 어디 남자가 말하는데 삐죽대고 있어 나 나를 태울 테니까 살거지다 해놔 니가 안 이뻐 보일 텐데 마누라를 바꿔 자 일단 이분은 약간 발성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후보에는 들기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초 내내 스컬스컬 예? 너무 추임새만 쳐넣었어요 심사는 제가 내립니다 여러분들 예, 심사위원은 저 혼자입니다 다음 분 가족 해체 I'm okay 난 불행해도 만족해 아우디 A 타고 랩 하고 동시에 바꾸 A 30개 찍어 바꾸 D 여자는 안 바꾸래 정상을 찍지 못한 빵이 지지 질투한 찌질이 새끼들은 TT 12 걸어도 이 지지로 바이 치기 벌레들 버르르 떨며 윙윙 날 지난 비비야 피 무서워서 튀기야 님 지지하니까 피하지 부모님 차이라고 자위하기 그건 거짓말임 Yo, take perfection 잘난 게 어땠어 Take advice 겸손이면 됐어 오, 래퍼에 대한 태도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사에 좀 들렸던 것 같고 예, 전 이 부분 예. 질투한 새끼들은 TT 새끼들은 TT 12걸어 TT 12걸어 T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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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느낌 어떤 XXX이 웃냐? 예? 왜 웃어? 이 새끼 선 넘네 다음 후회 오 yeah. 올해는 레이인데 돈 벌어 우리 노대 돈이 늘어나올 때 난 너를 줘 오래 Old school 정첩 내 랩 들으면 벙쳐 우린 어리니까 아직 하지마 근심 걱정 우린 우리 자신일 때 더 우빈 후회성들의 경사미 이제 내가 대표 왜 전 상순 아니지만 나는 매번 정상 후회성들의 경사미 이제 내가 대표 Holy shit motherfucker 바로 예비 후보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붐뱁이란 장르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. 약간 나플라가 떠올랐다고 할까요? 굉장히 좋았습니다. 성지 더 머니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다음 래퍼분 나와주세요. 성지 더 머니 이제 나라 좀 택해. 성잡 찬다 세발의 광차로 한 머리 박제. 여기서 또 날 떨구면 이제는 배제. 래퍼는 시키다른 전부도 배제. 시키다른 새끼들은 친구 없대. 나의 목소리는 친구가 없대. 내가 랩하고 있으면 just 벗어 미친년들이 다 놀러 벌써 이제는 상남은 빠세 야자긴 빡세 고트가 말하니 다시 오지 말라고 당신이 하는 말 듣지는 않지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래퍼로서 최악이에요 근데 약간 시키대는 친구들은 친구가 없대 약간 찐따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당신은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세요 Fuck it man 다음 래퍼분 나와주세요 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수님 일단 이 빵 터지는 여기서부터 와. 제 방송에 어떤 그런 밈들이나 이런 것들 종합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가사를 잘 짜셨고 바로 예비 후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볼게요 나의 밥 친구 코트야 안농이희 나에게만 기준이 엄격한 성지 더머니 남이 하는 랩으로 남이 주는 돈 받고 남이 차린 밥 먹고 남이 만든 침대에서 개꿀잠 자다가 남이 써준 글 읽고 남이 편집한 영상으로 남이 보는 유튜브에 업로드 그곳을 안 갔다고 성질을 부리네 시청자도 참지 않아 시간에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없는데?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받으려는 거 아니야? 한 번만!
왜 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한데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달라는 거 아니야. 한 번만 다른 BJ들이랑 비교해보라니까. 내 방송시간이 월교 아 진짜 맞다니까. 그럼 라코스트 티셔츠를 다시 찢어봐. 니 육중한 대가리에 생수병을 깔켜봐. 또 한 번 멧돼지를 흔들며 소리 질러봐. 대가리 깨져도 지지 않니다 우리의 고왕. 아니 가사 센스가 솔직히 랩 스킬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연출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냥 이런 기획이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라즈님 다음 래퍼 나와주세요.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 있는 훅을 아주 잘 짜셨어요. 근데 내용은 너무 깡통 같은 예 빈 깡통 쓰레기 motherfucker man. 오케이 다음 분 가겠습니다. 가사 쓰기 힘들면 내 라임 좀 들려. 모든 래퍼들 죽이고 나서 나 위로. 겁먹고 숨어있는 너에게도 왜 저 위로. 잡새는 몰라 내가 떠를 뻔하는지도. 겁쟁이들은 벌써 그려 이불의 지도. 잘 들었습니다. 약간 좀 도프한 그런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. 다음 분 볼게요. Motherfucker man. 성취더머니 잃어버려 왜 머니 원머니 바꿔 마사지에 떠나 솔직 고잉이 주먹이 장난감 몇 개 사주고 간식 또한 두어 개 정도 탈락해도 뭐다 그냥 추억 정도 그 추억 속 I'm gonna stop 크리크를 조절해 뭘 좀 해도 방구석에서 지랄하는 애들 거기 선만 멀쩡해 버튼은 그걸 설정했고 컨텐츠 좋겠다 싶으면 전기처럼 손절해 그 마지막으로 한번 받으려는 거야. 그래 봐줄게 이번만 나에 대한 기수 왜 이리 엄격하지 나에 대한 기수 왜 이리 엄격하지 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이유 한 가지 왕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 마땅하지 당연한데 마사지 그것도 반대 사과 지킬 수 있냐 코트야 그것도 반대 잠자리 아침부터 밤까지 방송에 혜택 될까지 시청자를 방송 키고 자는 건 넌 몰랐지 그래 너의 손가락 아니 어쩜 다 똑같은 웹에 똑같은 웹에 여기 참가 답방 이상은 안 봐도 돼 내 사랑이 맴맴 내 웹은 스턴걸 운동은 너네들은 맴맴 다시 가지 다르게 만들어버려 내 마스터피스 아, 잘 들었습니다. 근데 너무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 많이 나온다 보니까 귀가 좀 힘들었어요. 아쉽습니다. 다음 분 볼게요. 너 오늘 가사 눈을 써봤어 너 오늘 비트하게 들어봤어 너 오늘 믹스다운을 안 해봤어 너 오늘 힙합으로 살아봤어 no. 힙합을 내 탑으로 즐기지 못해 말 한마디도 안 듣고 들어보겠어 너 배트 뭔 벗고 살기 힘들어 이라고 와서 씻고 나면 벗기 바쁜데 뭐래 fuck that 불을 들을 필요도 없겠네 너의 견해 나 갖다 마치 눈송은 더욱더 not safe that drip pants 싸대기 몇 대를 처마도 그때 술 마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형 가사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어요. 근데 좀 올드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. 이런 플로우는 90년대 뒤졌어야 됐던 그런 플로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. Motherfucker man. 다음 분 모셔볼게요. 잘 들었습니다. 일단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어요. 근데 어디선가 들어본 바로 키드 밀리의 We just go, indie, go, 어디든 but yes, sir, yes, sir.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짠 라인들이 나올 때부터 존나게 구려져요. 빡세게 벌어서 빵세게 사야지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역겨웠어요. 묵은지 시간이 지나야 더 맛이 있지 장난합니까? 장난하냐? 다음 yeah,
show me the money 9&10 그리고 하이스쿨 래퍼 full drop the beat 그리고 방구사 래퍼 다 떨어졌지만 이 판은 내가 change 너는 랩 잘하는 법을 쳐도 안 돼 네 boy 너의 favorite MC 나 계속 sucking 하던지 난 관심 없어 니네 래퍼 래퍼 나로 나들이 존심까지 파는 애들 그게 족밥이지 다른 뜻이겠어 Let me find out 니네가 원하는 이 팝 아직도 잘 모르겠어 무슨 덩어리들만 넘쳐나니 마치 물처럼 많이 차있어 bullshit 나는 누구들 가는 다르게 혹은 누구들 가는 다르게 랩으로 만으로도 증명 가능한 all-rounder 튕기기 전에 듣고 vouch loudest 아직 심해지면 계속 팔라이 땅굴 이젠 떠야지 코트형 뱃살 잡고 와우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랩 스킬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일단 이분은 올리죠? 자 갑니다 랩을 대충 해도 돼 이제 왜냐하면 뭐네 이래 100만 원 내 몸에 2랩에 툰을 버터처럼 바르고 시기길래 헐할 애들이 눈에 환해 이 힙합 뒤집에 달해겠네 노력이 없는 놈 그게 누구냐 물어봐 남의 캐 정해져 있다고 개찔리는 놈 근데 누가 자꾸 떠올라요 채팅창에 나왔지만 나플라 저스티스, 넉살 이 세 명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? 아쉽네요 다음 분 볼게요 에이 씨 존나 잘려 쟁취해 국밥 뒤도 안 돌아본 존나 매정한 남자 깍두기 국물에 반말아본 새끼 어 존나 의미 없게 또 끄덕이는 새끼 팥빙수를 먹방 아이 싫어 씨발 아이코스 달다 아 사실 존나 쓰다 담배는 나빠 깐두가 말해 들어본년 이거 자꾸 나오려는 거봐 어이쿠 이놈 봐라 에라이 어이 토록 쩝쩝 허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이 토록 쩝쩝 허도도도도도도도도 오 감자 아 존나 오 감자 오레오 존나 오레오 오레오 존나 오레오 야 요거트 사우스 어떻게 울어 요호호호호호호호 요거트 나우러스 어떻게 울어 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식의 흐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예. 자 바로 다음 래퍼 나오세요 motherfucker man 굿형이 뭣도 존나 재밌는 거 한데 너 굿이 나랑 존나 찰떡이라 함께 할래 김인조 차돌리어리 밤인 새끼 나 바퀴 뿜네 죄다 사기치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왕대 하이 라이어 라이어 내가 여기 라이어 라이어 마이 컬 이즈 아이언 아이언 구우는 새끼들한테 죽둥을 하 대신 날려 나 랩은 뜨겁게 파이어 3천원 더 이상 안 파이어 나 랩 규칙 믿고 갚죠 어 좋았어요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분 선장님은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어요? 그또 왜 또 아픈 상처에서 꿈을 부리십니까?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난 이전에요 중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만적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삶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하 한 잔은 돌아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엇 문어네? 캬 엇 문어네? 캬 아이고 야야 얼굴 좀 보자 네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보기 위해 많이 인내했다는 거를 자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예, 초반에는 좋았는데 너무 뇌절을 거쳤어요 다음 분 아. 훅만 들을 만한 것 같아요. 다음 분. 어, 나 어릴 때 씨 그냥 왕따 존나 당했어. 어, 그때 나 괴롭히던 새끼들 지금은 아, 나 눈도못 마주쳐. 난 연봉을 한 달에 벌지. 내 오른손목에 롤렉스. 그냥 씨발 내 인생이 힙합이야. 어, 내 양쪽에 씨 존나 예쁜 미녀 쭉쭉 빵빵 저 다 씨발 옆에 끼고 있어. 여자들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불러. 나는 씨 코리안 갱스터. 나의 AK 보이스 형. 이 씨 총기도 통도사 난 어릴 때 그랬어 난 범에 구애받지 않지 또 그냥 존나해 난 어제도 저녁에 맛있어 그 땅으로 달려갈 거야 어, 인생은 힙합 내 인생은 힙합이야 어.
메뉴를 고르고 골라 시킨 피자는 고르고 졸라 피자를 찍 다 처먹고 시원한 콜라를 한 잔 원샷 어허 근데 난 씨발라 어 재밌었어요 엄마를 졸라 고르곤 졸라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 재밌었습니다 What the fuck up man 다음 분 보겠습니다 안녕 난 윤태훈이라고 해 사람들은 주공이라고 해 솔방이 신이라 불리지만 철고 봉준이 건스트 또 빠지네 키는 181 몸무게 150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외치는 슛 제발 좀 살려주슈 의자만 불쌍해 슛 이성이 잘못된 나 써봤었지 최대의 위기 그래도 응원해 그니까 애기 뿌리 세븐 써지 마시기 조준 좀 두두두두 헤드 샷 깔기는 숙박되지 돈가스 망치로 두두두 육질이 야들야들 한번 맛보시길 보기를 원했어 그래도 이렇게 다시 돌아와줘 고마워 그때 영상은 좀 빼자 이 드러운 색독대지야 제발 좀 앞으로 논란 하나 없이 깨끗한 방송인이 되는 거야 형 파묻힌 고추는 앞으로 쓰는 일 없이 농원하는 거야 형 오 잘하는데 가사도 너무 좋았고 이분이 디스가 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제이넬리님 김준영님 도수님 그리고 우저루님 펩시님 다섯 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 준비됐나요? 두 명이 부재입니다 두 명이 부재 그러면은 세 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원의 주인공을 찾아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디스랩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스코도 킬게요 자 성지더머니 본선입니다. 펩시킹 차단 좀 부르게 차단이라도 뭔지 걸리면 나한테 차단 당했어? 형님. 어. 김준영님 엉크 이슈가 떠가지고 라이브는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셨는데. 오케이, 네, 좋아. 엉크 이슈가 떴다 갑니다. 네. 자, 성지더머니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마다 fuck man. 결국은 데스쿠니 vs 펩시킹 두 분 중에 100만 원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펩시님 그리고 데스코니님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50만원씩 뿜빠이 할 의향이 있습니까? 50만원 뿜빠이요? 예 저는 상관없어요 어? 저도 상관이 없는데 후시새끼 50만원? 안 돼 좀 100만원 받아가야겠다 아 역시 이거지 뿌뿌뿌뿌 자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은 서로를 디스하지 말고 저를 디스해주세요 데스코니님 준비됐나요? 네네 네네 잘 들리죠? 오케이 아이 내가 딸딸이 칠 때 형은 아마 반가서 마사지 존나게 받았지 그 돈 아껴서 몸 100만원 내가 털어가지 어? 래퍼들의 반 이상이 플렉스 인할 때 나는 돼지만 골라서 패는 취미 같네 너네가 뭐라든 간에 나는 태훈이 형 랩으로 패고 쾌감 느끼지 가래 어? 에이 코트 형 배 잡고 선항해 기분은 like one piece 루피 가네 에이 래퍼들 다 틀니까 할 때 나는 탱크 타고 극장에 가네 에이 I like 가오는 봤잖아 왜냐면 내 멘탈은 스님 같기에 인천 나얼한테 랩 형 가봐는 병신이 바로 나지 누가 나랑 비빌 건데 에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데스쿠니님 여기까지 펩시킨님 네 어때요 준비됐습니까 네 바로 가볼게요 Let's get it Let's get it motherfucker 예예예 코트 병신 새끼 푸시 새끼 bitch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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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트야 반가워 오늘은 물 한번 빼고 방송은 킨 거야 혹시나 쌓였으 말해줘 형이 잘 해줄게 서비스 3만원 업계에서 최저가 이 정도 사이즈 정도면 괜찮지 알잖아 어리가 자극이 좋은지 남자라 그런 거 정도는 잘 알아 엄마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결국엔 fucking 두두두두 논란이 소로로 커져서 6개월 자숙감했잖아 파묻힌 고추가 불쌍해 오줌 쌀 때 털지 못해서 흐르네 바이크 부술까 그것도 방송으로 자기 인정 좀 해달래 감성 팔이 역겨워 죽겠소 잠시만 노보리 토가 솔요 인생이 드라마 너 같은 새끼는 갱생이 불가능해 요 drop the beat 남들이 하는 컨텐츠 따라만 하는 게 아니 인스타그램 SNS에 일상글 올리는 것도 역겨워 죽겠어 언제쯤 죽을까 돼지 새끼 당뇨병 환자가 될 때까지 처먹다 뒤지는 귀신의 때깔도 좋다지만 너를 불쌍하지 생긴 건 족같이 생겼네 그건 누구 닮은 거야 이씨 유전인가? 변종인가? 어떻게 저렇게 생겼노? 여자를 먹고서 안마방 쳐가는 들어온 색독대지놈 어차피 또 갈 거 아니까 앞으로는 당당히 안마방 들어가죠 여기가 물이 참 좋긴 해 언제든 필요한 연락함 해보렴 도양 성향 베트남까지 없는 게 없다네 아무나 골라요 예 감사합니다 와우 홀리 쉣 What the fuck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씨발놈 차단당할 만했네 개새끼 진짜 펩시님을
우승자로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펩시님 축하합니다. 당신이 성지더머니의 100만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이야!